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다에 두둥 실떠 있는 이것의 정체, 서핑과 항해 만남, 수상 레포츠의 꽃, 윈드 서핑. 바람도 좋고 해변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을 동력 삼아 푸른 바다를 가르는 짜릿한 질주, 그 시원한 바람을 즐겨봅니다. 요즘 유행하는 릴스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써먹을 게 없습니다. 광양시 미디어팀의 에이스 신나라 주무관. 아저씨. And it goes like this. It is what it is, what it is, what it is. 신박한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새로운 거 조용히 하지만 제대로 웃긴다. 김도훈 주무관. 안 한 게 뭐가 있지? 메돌이 이벤트? 맞아 정답. 난 너를 보면 티라미수 케이 티라미수 케이 마치나 티라미수 케이 달콤한 티라미수 케이. 우리 시 관광지를 싸우고 주사위 팍 무작위로 가는 거지.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남다른 유머 코드, 정혜종 실장. 요즘 숫자로 시작한 말은 수시 수학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광양 마블. 광양 마블 좋아 좋아. 네, 저희가 만든 광양 마블입니다. 일명 광양 마블. 주사위를 던져서 광양을 한 바퀴 돌며 여행하는 건데요. 과연 그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가 될까요? 4 1 2 3 4 4.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물에 빠지려면 몇 번 넣어야 돼? 하나, 2번이나 3번. 3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3 4 5 6. 끝까지 2 3 6. 2 3 6. 2 3 6. 2 3 6. 2 3 6. 아! 와! 섬진강과 남해 푸른 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태인동. 완만한 수역을 갖춰 윈드서핑의 최적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른 아침 분주하게 손님 맞이 준비 완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광양은 축복받은 도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윈드서핑 이 운동은 어디서나 우리 축구장, 배구장, 야구장처럼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해변까지 어울려졌을 때 요 해양 레포츠의 꽃인 윈드서핑의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적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명조끼 입고 해상으로 나갈 겁니다. 선생님, 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나요?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구명조끼 빵빵 걸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빠져 죽고 싶어도 구명조끼가 다 물 위로 끌어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호회로 시작해 30여 년째 활동하고 있는 광양 윈드서핑 클럽. 2014년부터는 윈드서핑 아카데미를 열어 매주 주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손을 잡고 돌린 다음에 그 육상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대략 견적이 나와요. 아하. 견적이. 1초 끝이 아니 안 되겠지만. 그보단 더 돼요, 더 돼. 자. 장비 대여료와 교육비까지 모두 무료! 광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윈드서핑을 즐기기 위해 광양을 찾고 있다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줄 놓고. 좋아요, 됐습니다. 줄 놔보세요. 우와, 역시 노력을 한 경쟁은 우리 둘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평가는 누가? 당연히 주은이요. 우리가? 이수복장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구명조끼를. 네.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몸으로 익히는 게 낫겠죠. 이론 교육 후 바다에서 직접 실습해보는데요.
윈드서핑의 기본은 보드에서 중심 잡고 일어서기. 어느 정도 감을 익히고 자세를 잡으면 이제 남은 건 돛을 움직이며 방향을 전환하는 방법 배우기. 저는 제가 모든 스포츠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 서핑보드 위에서 항해하는 스포츠.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균형감각, 체력까지 모두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길 수 있다는 매력이 가장 큽니다. 이름만 들어봤지 이렇게 제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경험을 해보니까 아주 즐겁고 재밌습니다. 섬진강 하구에 위치한 광양 윈드서핑장. 드넓은 백사장과 완만한 수심, 적절한 바람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초보자도 무리 없이 배울 수 있는 윈드서핑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광양에서는 즐길 거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광양에서도 이런 새로운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런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윈드서핑 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윈드서핑 마니아들도 즐겨 찾는다는 이곳 광양은 전국 윈드서핑 대회는 물론 다양한 수상 레포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윈드서핑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좋고 해변도 좋고 물도 좋고 저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그런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 포기하고 싶어지다가도 푸른 바다를 시원하게 질주하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는 기분인데요. 이게 바로 윈드서핑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땠는가? 저는 말해 뭐예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네네. 언제 한번 더 와야지. 안 돼? 그러니까요. 주말에 같이 오시죠. 무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 요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며 짜릿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우리 광양에서 만나요! 청춘이 모이는 삼척시 대학로에는 젊은 대표가 운영하는 요구르트 전문점이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아침물이라고 하는 요거트볼이에요. 뭐가 들어가냐고요?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랑 바나나랑 골드키위랑 블루베리. 요구르트볼을 뚝딱 만들어내는 야무진 손길의 주인공.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아침으로 주로 먹던 과일 조합이거든요. 바나나랑 골드키위랑 블루베리랑. 그래가지고 시드니에서 아침물이. 민영기 대표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출근하신 시드니에서 일단 분위기가 되게 편안하고 텀블러 가져오면은 할인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요거트 상태나 이런 게 되게 삼척에선 찾아볼 수 없는 고퀄 같은 느낌이어서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민영기 대표의 고향은 삼척입니다. 삼척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대학 때 서울로 상경해 그곳에서 직장도 구했죠. 그렇게 직장인으로 평범한 일과를 보내던 중 민영기 대표는 직장을 그만두고 훌쩍 세계 여행을 떠났답니다. 일을 관두고 이제 세계 여행을 간 데에는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세계 여행 가는 거. 나 딱 1 하고 나서 3년 이후에는 세계여행 가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디서 살지 정해야지, 그러니까 저의 그 오랜 무언가였거든요.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 요구르트 가게를 열었죠.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릭 요구르트도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지금 만드는 요구르트 볼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딸기랑 청포도랑 블루베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름이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면
그 손님이 인스타에서 지어주셨어요. 그 요거트 볼 색깔이 빨강색이랑 초록 색깔 들어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그 이름 이렇게 픽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이름처럼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트 볼을 여행 다니면서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요. 약간 뭐 음식이 입에 안 맞거나 할 때 늘 먹으면 실망시키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왜냐면은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이렇게 서빙 받았을 때 딱 한눈에 보이는 그 플레이팅도 너무 아름다웠었고 먹으면서 맛도 좋았고 깔끔하고 먹고 나서도 속이 편안해서 자주 먹었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요거트볼 먹을 때는 항상 제가 행복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고 긴 해외여행 동안 마음의 외로움도 뱃속의 허기도 전부 달래주던 요구르트볼을 고향에서 팔게 될 줄은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얼굴이 산타 할아버지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눈이랑 이렇게 코를 딸기로 표현했어요. 딸기. 길리 트라왕안이라는 섬 있잖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머물렀던 곳. 거기에 어떤 카페가 있어요. 약간 2층짜리 오두막인데 그 오두막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약간 그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그 한 그릇의 행복이 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나 나중에 한국 가면 약간 바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요거트 볼 팔고 스무디 볼 팔면서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더우면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약간 수영하고 다시 또 나와서 일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한국에 가면은. 막연히 하고 싶다 생각을 하며 여행을 계속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갑작스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었을까요? 고향 삼척의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나 바다 보이는 곳에서 요거트 볼 팔고 스무디 볼 팔고 해야지 했던 그때가 딱 생각이 나면서 맞아 나 그거 하고 싶었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요거트 볼 만드는 걸. 따뜻한 원목 가구와 가게 내부 곳곳을 수놓은 아름다운 생화. 소박하지만 섬세하고 따뜻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이 문을 열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민영기 대표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답니다. 아무튼 철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철거부터 시작을 했고 바닥에 미장하는 거, 그다음에 미장하고 미장하기 전에 수도라인 새로 깔고 이거 창문 만들 때 제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왜냐면 그냥 창문이 한 번에 이렇게 열리는 건 다들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를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접고 또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을 때는 다들 노했다가 한 군데는 가격이 너무 셌어요.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목재소에 연락해가지고 만든 게 이건데 2단으로 접혀서 이렇게 열리고요. 손님들이 여기 다니셔도 머리가 여기에 닿지 않아요. 재밌었습니다. 또 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기회가 된다면 또 할 거예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민영기 대표는 인테리어에 신경 쓴 만큼이나 판매하는 메뉴도 허투루 준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놀라에 들어가는 재료는 길이랑 호두, 캐슈넛, 피칸,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아몬드, 그다음에 달콤한 맛을 위해서 시럽이랑 코코넛 오일 이렇게 들어가요. 재료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래놀라는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귀리는 아일랜드산 유기농 귀리 이용하고 있고요. 코코넛 오일도 최상급의 유기농 코코넛 오일, 그다음에 시럽도 유기농으로 만든 시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구운 그래놀라 때깔을 보니 보는 눈마저 건강해질 것 같은 비주얼이죠. 이 맛있는 걸 매일 먹을 수 있다면 하루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약간 창문을 열고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깥에 바람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느낌이 되게 좋고요. 나무 흩들리는 것도 보기 좋고 지나가는 경운기 소리도 되게 정겹고 자동차, 그냥 학생들, 할머니들, 직장인들 그 흐름들이 저에겐 되게 그냥 다 자연스러워요. 제가 자연스러운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민영기 대표는 이곳이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 되길 바랄까요? 그 요거트도 하얀 요거트 자체가 아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다 끼얹어도 그냥 다 맛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 편안하게 있다 갈 수 있고 자연이 가까운, 자연스러운 흐름이 그냥 가득한 곳이면 좋겠어요. 고향인 삼척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곳에서 행복한 일을 하며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는 민영기 대표. 앞으로도 요구르트만큼이나 달콤하고 건강한 날들이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10년차 이상의 베테랑 택시기사가 소개하는 부산의 맛집, 이름하여 택슐랭 가이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빵빵. 부산의 맛집을 알고 싶은 한 남자. 어라? 아버지 어디 갔지? 올 때가 됐는데. 아버지! 고민을 해결해줄 주인공이 도착합니다. 20년간 부산 곳곳을 누비며 부산의 맛과 멋을 섭렵한 이영도 기사님. 아, 아버지! 오! 잘 지내셨어요? 잘했다. 택슐랭이 아주 히트다, 히트. 대박 났습니다, 지금. 대박 났다, 그제? 네. 내가 미리 예상을 했다. 택시 기사들 입맛이 좀 까다롭다, 아이가. 그럼 오늘 또 데리고 와줘요? 그래, 오늘은 더 찐맛 나는 곳으로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아버지, 선글라스 끼시죠. 오케이. 자, 택슐랭 맛집 이따 렛츠고! 빵빵! 빵빵! 출발!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부산의 맛집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세차게 쏟아지는 장맛비를 뚫고 찾은 첫 번째 맛집. 와, 아버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니, 그러면 오늘 가는 택슐랭 맛집은 이 비, 운치와 또 관련된 맛집인가요? 오늘 가는 집은 한 점 딱 먹고 나면 정신이 멍할 정도로 맛이 있는 그런 집이다. 야, 이 비 오는 날 택슐랭이라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골목도 한 번에 패스! 맛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와, 아버지, 근데 골목길이 운치 있네요. 아버지, 근데 어? 우리 어디 가요, 택슐랭 맛집? 여기 오른쪽에 이름 보이는 요 집이다, 택슐랭 맛집이. 가게가 뭔가 파스타라든지 유럽? 약간 서양 음식 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식. 한식집이에요? 콩나물이나 된장국이나 완전 뭐 김치찌개 종류. 예. 한식집이다. 아, 한식집이구나. 한국인은 밥심이죠. 간장게장 버금가는 밥도둑 반찬들로 가득한 가게. 이미 가게는 만석이고요. 오늘의 메뉴는 돼지 불고기를 포함해 모두 12가지. 야, 봐라. 음식 나는 거. 차, 이게 좀 뷔페식이야. 우와, 반찬 엄청나네. 그럼 모자라면 무한 리필로 또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 네. 가성비가 정말 좋다. 오케이, 오케이. 기대됩니다. 빨리 먹시죠. 먹자. 아침부터 촬영하느라 허기질 배를 채워줄 음식들을 서둘러 담아보는데요. 택슐랭, 뭐니뭐니 해도 맛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 접시에 모든 메뉴를 다 담아봤습니다. 야, 일단 뭐 일단 택슐랭 맞지? 맞는지 검증부터 가시죠. 아, 봐라. 까다로운 기사들이 추천한 집인데 한번 먹어봐라. 흥분된 마음 진정하고 침착하게 국물 한 입 맛 검증해봤는데요. 실세 없이 움직이는 수저 보이시죠? 파전! 와, 이거 장난 아니다. 바삭바삭하고 해산물 맛있죠. 그리고 고기, 불백, 와, 부드러워.
한국인의 입맛에 딱인 밥집. 음식 리필은 자동입니다. 야, 맛있다 진짜. 맛있게 드시겠어요? 예, 사장님 제가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아, 예,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막 퍼주시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남죠. 인건비는 가져가니까. 많이들 오셔서 팔아주시니까.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음식이 있다, 사장님께서. 또 있다고요? 그래. 뭐예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은 삼겹살 무한 리필 하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와, 대박이다. 그것도 먹으라 해, 아버지. 아버지, 네. 내가 자주 와서 묵고 있다. 사장님, 네. 그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실리 맛집 인정! 빵빵! 우! 맛있는 음식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배 든든하게 채운 두 사람, 또 어디를 갈까요? 아우, 배불러, 아버지. 아우, 택시랭 맛집 진짜 찐이네. 또 먹고 나면 자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는 커피집으로 내가 한번 데리고 갈게. 커피요? 그래. 가시죠, 그러면. 갈까? 응, 커피 맛집. 커피 맛집으로 이동? 네. 오케이. 식사 후 커피는 필수. 자동차도 충전하고 사람도 충전할 수 있다는데 택시 기사라면 꼭 한번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카페일까요? 야, 도착! 오, 진짜 기대된다. 커피집 맛집. 기사님들이 아는 커피 그래. 맛집이라. 아하. 커피가 어디 있죠? 여 있잖아, 여. 내 눈에는 보인다. 어디? 여기 커피지 말고. 어? 요 커피. 이곳엔 동전만 넣으면 10초 이내에 제조가 완료되는 커피 맛집. 맛과 가격 그리고 스피드까지 완벽 그 자체인 택슐랭 카페입니다. 자, 먹고 싶은 거 골라. 블랙 커피가 있습니다. 블랙. 아니 근데 가격이 왜 이리 착해? 와, 택슐랭 맛집 추천 한번 받아보죠. 그래, 뭐 택시 기사분 내가 소개할게. 오케이. 좀 많이 계시네. 대화 한번 해봐.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 아니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잠깐 커피 한 잔도 하고 그다음에서 이제 다시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 부산이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도시다. 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점에 동의합니다. 어떤 점이요? 그야 뭐 부산, 뭐 울산 산자가 많이 붙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골목골목 갈 적에 이제 좀 애도상이 있지. 기사님은 혹시 여기 운행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시다. 웬만한 이 부산 지리는 다 아시겠네요. 네, 그렇죠. 혹시 기사님이 아는 뭐 맛집 있다면? 진구 양정동에 가면은 예. 네, 좋은 맛집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정에? 네, 양정동. 오케이. 잠시 기사님과의 티타임을 마치고 찾은 택슐랭 그 두 번째 맛집. 주차장부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 택시 기사들이 저렇게 찾는 진짜 맛집이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주차장도 확보돼 있고, 네. 뭐 오고 가는 길도 느르고, 음식도 맛있어. 기차다. 내가 여 20년 동안 이 집에 묵었다. 진짜요? 어. 기사 식당의 근본인 맛집. 17가지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메뉴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와, 여기가 기사님들 식당 맞네.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고등어구이 가겠습니다. 아, 그래? 네. 나는 갈치구이를 먹고 싶다. 생선도 맛있는데 냉동삼겹도 정말 맛있어요. 냉삼? 네. 그거는 가면 아버지 추가로 한번 사이드로. 그거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문과 동시에 준비되는 밑반찬과 싱싱한 쌈채소. 거기에 선택한 메뉴가 등장하고요. 상이 음식들로 꽉 찼습니다. 일단 고등어 비주얼 합격. 왜냐면 노릇노릇 잘 구우셨네. 잘 구웠지? 네. 맛있지? 간이 잘 되었네. 잘 됐어? 짭조름하이. 살이 되게 통통하이. 실하네. 생선살은 손으로 발라 먹어야 제맛이잖아요. 이어서 잘 구운 삼겹살도 쌈채소에 싸서 즐겨 먹고 입맛대로 골라 먹는 맛집이라 더욱 좋았습니다. 와, 사장님, 저는 진짜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왜 오는지 알겠어. 그냥 막 하루에 두 번, 세 번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매일 보고 일하니까 가족처럼은 저도 막 가족처럼 대하고 내가 먹는 밥이다 하고 생각하고 음식을 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택슐랭 가이드 맛집 인정 빵빵. 아버지 가자 빨리 운전대 아빠 운전대 좀 가자. 바쁜 맛집 검증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의 멋인데요. 가벼운 산책과 운치 있는 광안리 바다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와, 아버지. 와. 지난 1편은 원도심 뷰를 보여주셨다면 이번 편은 찐 부산, 아니지 요즘 트렌드 부산을 보내주셨네. 관광이면 관광, 가성비까지 모든 걸 다 잡았네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버지?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 택슐랭이라는 게 이렇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번에 더 알았어. 택슐랭 가이드,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해야죠. 인사해. 아버지. 네. 택슐랭 가이드 빵빵. 베테랑 택시기사가 알려주는 부산의 또 다른 매력, 부산의 맛과 멋을 만나는 시간이었는데요. 택슐랭 가이드 3탄 커밍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기, 어려서부터 배운 태권도 실력을 정정당당히 겨루고 호반의 도시에서 여름 레조도 즐긴다. 태권도와 레조가 어우러진 춘천의 여름 문화 축제, 더위가 싹 사라지는 쿨한 현장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송암 스포츠타운에는 요즘 기합 소리가 넘쳐납니다. 2024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니어 대회부터 국내외 실력파 선수들의 치열한 겨루기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가 치러지는 태권도 축제의 한마당, 강원축제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작년에 춘천이 세계태권도연맹본부를 유치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연맹과 함께 세계대회, 를 저희들이 3년 동안 또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월드 팀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국가 대항전이 지금 펼쳐졌고, 또 파워 태권도, 다이나믹 태권도 해서 시범 경연 대회뿐만이 아니라 파라 장애인 대회까지 성황리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각 나라 국가 대표들이 다 나와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마쳤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전진을 마치고 아마 프랑스 파리 올림픽으로 이제 그 한국을 떠나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니어 선수권 대회 경기가 있는 날, 전국의 마루치 아라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지만 이래봬도 허리에 품띠를 단단히 동여맨 무도인들. 출전을 앞두고 호구를 착용하는 표정이 제법 진지한데요. 자, 긴장하지 말고 도장에서 훈련했던 대로만 하는 거야. 알았지? 기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해요. 상대방이 누군지는 알아요? 네. 누구예요? 제 옆에 있는. 들어오면 앞발 차고 붙으면 후리기 하고 그럴 거예요. 이야, 대기실에서부터 기싸움이 대단한데요. 주니어라고 해도 선수인 이상 사범님들의 지도 열정은 성인 선수 못지않습니다. 경기 직전까지 제자를 격려하고 꿀팁을 전수해주는 사범님.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기 있게 경기장에 올라서는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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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기, 옆차기, 바깥차기. 선수들이 불꽃튀기 겨루는 동안 장외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자고로 태권도는 기세죠. 경기장 밖에서 열심히 힘을 보내준 덕분인지 우리 선수들이 역량을 한껏 발휘하는 것 같죠. 객석에서도 관람하는 재미가 쏠쏠. 이번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참가 선수들만이 아닌 시민과 관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태권도라는 하나의 스포츠 안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종목도 각양각색.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겨루기와 화려한 격파, 프리스타일 팀 경연까지
와, 우리의 태권도가 이렇게 다채로웠었나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 찾아온 선수단을 위해서 마인과 공연 등 춘천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춘천을 뜨겁게 달군 태권도의 열기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진행되는 7월 14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여기서도 아주 특별한 태권도 경기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모습은 비슷한데 착용하는 호구가 좀 달라 보입니다. 가슴에도 묶고 무릎에도 묶고 지금 뭘 묶고 있는 건가요? 여기 뒤에 센서 들어가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아, 이 아직 센서를 착용하고 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네. 센서가 들어갑니다. 아. 들어는 봤나 일명 버추얼 태권도. 헤드기어와 몸통 보호대 대신 VR 장비와 센서를 착용하고 맞붙는 가상 겨루기 종목인데요. 상대 선수를 직접 타격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 속 아바타를 움직여서 상대의 파워바를 먼저 차감시키는 경기입니다. 이제는 태권도도 e스포츠로 즐기는 시대. 꼭 오락실에서 게임을 관전하는 기분인데요. 가상 겨루기지만 체력 소모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올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버추얼 태권도라고 해서 가상현실 VR 게임을 게임처럼 VR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겨루기 대회입니다. 태권도 이제 겨루기가 원래 신체를 이용한 격투기인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VR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는 태권도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흥미도 더 많이 주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신기했어요. 앞에 사람이 없는데 막 여기에서 느낌이 살짝씩 나가지고 그 점이 좀 신기했어요. 때리는 기분이 나가지고 신기했어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와 함께 춘천의 호수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많은 동호인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여름인 만큼 실내 암장을 벗어나 탁 트인 야외에 인공 암벽이 설치됐는데요. 밑에 물이 있어서 떨어지면 빠집니다. 로프 없이 맨몸으로 등반하는 볼더링이라서 짜릿함은 두 배. 한 가지 색깔의 홀드만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힘차게 점프! 아, 시원하시겠네요. 그야말로 여름 맞춤형 레저 스포츠입니다. 태권도 경기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춘천이 갖고 있는 많은 자원들, 문화 예술 자원, 축제 자원, 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먹거리 이걸 다 결합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 이 대회의 목적입니다. 저희 레저 사업부 부분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색 레저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의암 호수욕장이라고 지었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그냥 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레저 교육 부분도 마련을 했는데요. 그게 호수에서 할 수 있는 생존 교육 플러스 호수욕을 준비를 해서 가족 단위로 아빠와 엄마, 아이와 뭐 그리고 할머니들도 아까 와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손주들이 생존권을 확보하는, 안전 생존권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뒤로 보이는 디버터 솔로잉,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혼자서 올라가는 맨몸 클라이밍이에요. 그래서 솔로잉이라고 부르고 물에 빠지기 때문에 딥워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워터 솔로잉장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조합의 인공암벽을 정복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동호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여기 문제 맵다 매워. 올라갈 땐 클라이밍이지만 내려올 땐 다이빙이 된다는 말씀. 덕분에 워터파크에 놀러온 기분은 덤입니다. 수상 안전요원들이 여러 명 상주하고 있어서 초보자도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데요. 직접 도전하는 것도 즐겁고 고수들의 등반을 구경하는 것도 즐겁고 모두가 행복한 레저 축제. 네, 야외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되게 놀라운 기분이라면서 하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되게 색다른 경험인 것 같아요. 재밌어요. 물놀이 온 것 같고 운동도 같이 하는 것 같고. 네. 너무 재밌는데 8m 벽은 떨어질 때 너무 오래 떨어져가지고 무서워요. 한번 오셔서 즐겨봐야 이 디버터의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의암호에선 인피니티 풀, 아니 아예 진짜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호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강물에 뛰어들어 보겠어? 전래동화 속 심청이처럼 코와 입을 잘 막고 용기 내서 풍덩! 혹여 선상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물놀이 가서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온 가족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살짝 접어서 하늘 보세요, 하늘. 자, 여기서 손 안 풀리게 구명조끼를 잡던가 깍지를 껴주는 거야. 최대한 힘을 아끼면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생존법. 요거를 한 시간 동안 던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면 안 돼. 이제 배웠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자, 요렇게 수온이나 탁도, 유속까지 리얼 그 자체. 실전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방법도 실습합니다. 덕분에 호수가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네요. 생존 수영을 학교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만 하다가 강물에서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새롭더라고요. 그 호수니까 한정된 공간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 하니까 엄청 떨리고 막 차가운 물이 차가운 데도 있고 따뜻한 곳도 있어서 재밌었어요.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저는 100%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위험에 처했을 때, 돌발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네, 그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태권도와 레저가 있는 춘천의 여름.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기는 문화이자 축제가 됐습니다. 꿉꿉하고 숨막히는 여름 더위를 스포츠로 시원하게 날려보세요. 너의 길을 가. 와 이거 진짜 아웃트로. 근데 인트로 해도 좋을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신난 노래 드르르르 영상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카메라 오늘 MC라 쓰고 반짝이는 청춘이라 읽는다. 유머러스한 친구들이 유잼 도시에 모였습니다. 언빌리버블. 청춘을 꼭 닮은 푸른 자연의 품을 만끽하는 짜릿함. 유니어. 작은 것 하나도 힘을 합쳐 나와 내가 우리가 되어가는 과정. 유니크. 그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 나도 무서워. 이거. 유니버스. 7박 8일 동안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세계. 뜨거운 여름으로 기억될 2024 울산 청년대장정 유로드.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울산을 찾은 청년들. 올해도 어김없이 울산시청에 모두 모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단체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받고 이 여정을 함께할 친구들은 누군지 확인한 후 작은 백팩에 꼭 필요한 짐들만 옮겨 담는데요. 짐 싸는데도 성격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개가 있어가지고 베개 챙겨왔는데 이건 못 쓰겠네요. 꺼내보시죠. 보여주세요. 제가 이거 무조건 안고 자야 되는 베개인데 못 쓰겠네요. 뭐 애착베개 같은 거. 네, 맞아요. 아빠가 TV 보더니 저거 해봐라 해가지고 신청했어요. 아빠의 권유요? 네. 근데 아빠 권유했을 때 안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블로그 찾아봤는데 재밌어 보여가지고. 누군가의 권유로도 왔지만 일부러 오기도 했지요. 일단은 울산이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나중에 또 울산에 왔을 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는 이런 점이 좋아라고 추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간절곳만큼 잘 어울리는 곳도 없겠죠.
이 편지를 받을 때쯤엔 조금 더 나은 나이길 바라며 하고 싶은 말을 써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자연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젊을 때 아니면 못하잖아요. 네. 늙으면 못하니까 한 살만 더 늙어도 못하는데 젊을 때라도 한 번이라도 서고 하려고 그래서 한 번 더 도전했어요. 편지 하나에 막연한 설렘들이 담겨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지엔 단단한 다짐도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조언들 만나니까 한층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편지에는 뭐라고 적었나요? 제가 연차를 6개를 쓰고 왔거든요. 그 시간에 후회 없이 쓰자. 이 돌아갔을 때 이걸 딱 봤을 때 아, 나 후회 없이 잘 지내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쓴 것 같습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 대장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앞뒤 사람들과 발맞춰 걷는 법이죠. 그렇게 나의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저 울산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내륙 쪽은 가봐도 바다 쪽은 처음 걸어봤는데 너무 길이 잘 돼 있고 바다 보면서 가는 게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이 파도 소리 약간 너무 정겨운 소리라서 좋습니다. 자고로 바다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품으로 들어가 온몸으로 만끽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무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네요. 발에 물집 잡힌 친구도 있고 열애한 친구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완주하고 보트도 타고 하니까 조금 더 돈독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때가 이 친구들이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된 날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워낙 많은 걸 하다 보니 뭔가 다 같이 전우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 울산 많이 와주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색다른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사소한 걸로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동안 학업에 취업에 잠시 잊고 지냈던 진짜 나로 돌아가 즐겁게 함께하는 느낌인데요.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하나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하나 똑같은 게 없는 법입니다. 주렁다리 안 무서워요? 주렁다리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 많아야 더 재밌어요. 밑에 오지 마요. 가야죠. 이방통행입니다. 요즘 많이 울어요. 아 근데 진짜 흔들지 마, 흔들지 마, 진짜 흔들지 마, 진짜. 아 진짜 흔들지 마, 진짜 흔들지 마. 아 진짜 못 가도 봐라, 진짜. 아 울어? 진짜 울어? 잠깐만, 잠깐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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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서 안 돼, 흔들지 마. 아니. 혼자 왔으면 진작에 돌아갔을 길이지만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옮겨보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 끝에는 또 다른 길이 이어집니다. 이거 한번 가고 싶어요. 네. 원래 스릴 즐겨야죠. 두려웠던 순간도 잠시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는 친구들. 이렇게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청춘의 힘이 아닐까요? 돌길이라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다 같이 조심하면서 서로 응원하면서 걸으니까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에 깎여 동글동글해진 몽돌해변을 지나 도착한 곳은 장생포. 난생 처음 고래를 만날 생각에 신기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그냥 예뻐요. 너무 신비롭고 이렇게 가까이서 돌고래 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신기해. 유잼도시 울산에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죠. 산도 있습니다. 1000m가 넘는 9개의 봉우리 영남알프스. 그중에서 오늘은 간월제로 향합니다. 가방 대신 들어줄 수 있어요? 네,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3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들어줬습니다. 조원들 힘들어할 때 본인은 2배, 3배 무게가 되는데 가방 그렇게 들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6일, 7일째 이렇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 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저는 혼자 해내는 것보단 다 같이 올라가서 그 기쁨을 두 배로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여정을 통해 어느새 한 뼘 성장한 우리 친구들. 이들에게 유로드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도시랑 자연이. 너무 뭐 힘들거나 그러면 막 아, 울산 내려가서 바다 보고 싶다, 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